네. 샤퍼 사용법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오른쪽에 있는 스위치를 올려주시고 열쇠를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돌려줍니다. 그럼 첫 번에 모터 모니터에 숫자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면 잘 켜진 것입니다. 그 다음 이제 샤퍼3라는 소프트웨어를 켜줍니다. 여기서 이제 저희가 먼저 해야 될 건 이 드릴의 원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. 모니터에 보이는 컨트롤러를 켜주시고요. 그 다음 메뉴에 있는 컷에서 C2 기능을 사용해서 Z축의 원점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. Z축의 원점을 맞출 때는 Z슬라이드라는 철판을 사용하여 맞추게 되는데 이거의 집게를 드릴에 있는 홈에 껴주시고요. 슬라이드를 바닥에 넣어줍니다. 그 다음 C2 기능을 사용하면 확인 메시지가 한 번 더 뜨고 OK를 누르게 되면 한 번 더 OK를 눌러줍니다. 그럼 Z축이 움직이면서 이 철판을 치게 되고 자동으로 원점을 잡아줍니다. 이 상태에서 OK를 눌러주시고요. 이러면 Z축이 일단 원점이 맞았습니다. 그 다음 이제 XY축의 원점을 잡아줘야 되는데 보시게 되면 이 합판의 왼쪽 아래쪽을 원점으로 저희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XY축을 움직일 때는 이 컨트롤러 판에서 화살표를 사용하여서 이렇게 좌우 상하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. 저희가 원점을 잡아준 후에 XY축 같은 경우에는 제로 메뉴에 들어가서 제로 투 엑시스, X 앤드 Y 이 버튼을 사용해서 원점을 맞춰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컨트롤 화면에 0으로 맞춰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출력을 진행하게 될 건데 출력을 진행하기 전에 이 브러시 솔을 모터 앞에 달아줘야 됩니다. 자, 이거를 달아주려면 지금 모터가 너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살짝 Z축 올려서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 상태에서 뒤쪽에 있는 청소기를 켜주시고요.